추수감사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힐링이라는 주제의 피아노 선율이 시카고 다운타운에 흘렀다. 작곡가 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로마의 콘서트가 21일 저녁 시카고 컨벤션 센터 아리에 크라운 극장에서 열렸다. 시카고 청중들과는 첫 만남이었다. 4,000여석의 객석은 예상대로 가득 찼다. 이로마는 연주 전으로 작곡 배경과 비하인드 스토리, 제목의 의미 등 곡에 대해 설명했다. 영화, CF 등에서 한 번쯤 들어본 익숙한 멜로디를 아름다운 선율로 표현했으며 바이올리니스트 김상은 씨와 합주도 선보였다. 공연에서는 대표곡 키스 더 레인 리버 플로우 인 유 메이비와 아울러 인디고 문라이트 송 러브 미 등을 연주해 한국적인 감성이 잘 녹아 들어간 이로마의 감성을 뽐냈다. 이날 이로마는 공연을 감상하는 동안 관람객들의 마음이 치유됐으면 하고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날씨가 추워졌음에도 오늘 공연 보러 온 관객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. 공연이 끝난 후 시카고의 제인 블러트는 음원으로만 듣다가 이로마 공연을 현장에서 감상해보니 왜 전 세계가 주목하는지 알겠다며 다양한 가수와 협업해 앨범을 발매해줬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. 한편 이로마는 세계 각국 유튜브 상위에 랭크되며 해외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. K-POP 스타를 조사한 리스트에서 이로마는 가수 방탄소년단과 싸이의 뒤를 이어 3위 안에 들었으며 미국에서만 올 한 해에 1억 8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. 이서정 인턴 기자.